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번에 김정은 충격행동, 북한, 한국 화물선 구매했다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영상은 통일을 위함입니다. 하루빨리 악마 김정은의 더러운 독재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멸공. 지금 충격적인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선박이 북한에 판매된 사실이 국제기구 자료를 통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북한이 해당 선박을 이용해 석탄을 불법 수출한 정황을 발견해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2010년 5월부터 한국의 H사와 A사 등이 소유했던 화물선 오리엔탈 트레저호는 2016년 9월 1일 한국군 산항에 입항하면서 한국 항만당국의 다음 목적지를 공해상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이후 9월 3일 군산항을 떠난 뒤 행적이 묘연했던 오리엔탈 트레저호는 열흘도 지나지 않은 12일 국제사회 선박 등록 시스템에 영국령의 산호섬인 앵귤라의 슈퍼 프로핏사로 소유권이 등록됐습니다. 오리엔탈 트레저호의 소유권을 등록한 곳은 슈퍼 프로핏이지만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등록 자료에 따르면 북한 평양시 양남구역 정호동에 위치한 시내온의 주소를 둔 사실상 북한 선박입니다. 한국 회사 소유의 중형 화물선을 북한이 곧바로 구매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단은 지난 3월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 5호가 과거 한국 선박이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오리엔탈 트레저호가 한국 선박이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밝혀졌습니다. 오리엔탈 트레저호는 북한에 넘어간 뒤 탄자니아와 코모로 깃발을 달거나 국적 없이 운항되다가 2018년 11월부터는 북한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문제의 선박인 오리엔탈 트레저호는 길이 약 114m, 너비 약 19m, 부피와 무게를 나타내는 총톤수는 7,528톤,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무게를 의미하는 재화중량톤수는 9,038톤의 중형 화물선입니다.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6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 위반입니다. 또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한국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시행된 5월 24일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선박을 포함한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단과 미 정부는 북한이 오리엔탈 트레저호를 구매한 후 수차례 석탄을 불법 수출한 정황을 발견해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단이 2019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리엔탈 트레저호는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 작전을 직접 진행하거나 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리엔탈 트레저호는 2017년 12월과 2018년 8월 사이 3차례 남포 항과 송림 항에서 석탄을 적재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2018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는 3차례 베트남 통킹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탄을 불법 수출했습니다. 이에 그해 4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오리엔탈 트레저호 등이 포함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명단을 공개하고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외자산통제국은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석유 제품의 지속적인 불법 수입뿐 아니라 통킹만에서 석탄 수출도 재개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산 석탄 수출이 김정은 체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유엔 선박 등록 자료 등을 통해 해외자산통제국이 발표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명단 중 오리엔탈 트레저호 외에도 13척의 북한 선박이 과거 한국 해운회사가 소유했거나 한국 깃발을 달고 운항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유엔 대북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북한 선박들 가운데 지남산호 대북제재 명단 이름은 을지봉 6호 등 7척의 북한 선박도 과거 한국 소유 혹은 한국 깃발을 달고 운항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엔과 미 정부에 있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탈 트레저호는 최근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8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오리엔탈 트레저호는 이날 오전 3시 54분에 북한 청진 항을 출발해 남쪽으로 항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단은 지난 2018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 청진항에서 석탄을 실은 선박들이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번에도 석탄을 불법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6일 자유아시아 방송과 통화에서 선박 매각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한국 선박의 해외 매각 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 연루되지 않도록 선사 등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 방송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된 북한 선박 총 573척을 조사한 결과 북한 소유가 된 과거 한국 선박은 43척입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전문가단이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북한 해운회사가 국제기구에 선박 등록을 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북한 선박도 다수 있을 수 있어 이 중 한국 선박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또 다른 충격적인 북한 소식 측에 따르면 북중 화물열차가 압록강 철교를 건너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갔습니다. 의료용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알려진 흰색 객차를 포함해 화차 20량을 끌고 갔습니다.
운행 재개 첫날인 26일엔 12량이었지만 27일부터 이틀 연속 20량으로 늘었다. 운행 중단 이전에 하루 13량만 운송하던 것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화물열차는 이날 오전 8시 25분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의주에서 넘어온 열차의 화차는 20량으로 갈 때와 동일했지만 후미의 5개는 크기가 작고 덮개가 없었습니다. 한대북 무역상은 타일과 강제 등 건축 자재 수송용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된 뒤 북한이 주택 건설 등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열차는 사흘째 단둥에서 물자를 싣고 갔다 신의주에서는 빈 화차로 오는 운행이 이어졌습니다. 또 사흘 연속 압록강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아침에 운행했으며 주변 통제도 없었습니다. 단둥의 한 주민은 이전에도 오전에 운행한 적이 있었지만 새벽이나 야간에도 오가는 등 불규칙했다며 열차가 오가는 시간에는 압록강 철교를 통제, 접근을 막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흘 연속 사람들이 몰리는 아침 시간을 택하고 열차가 지나갈 때 통제도 없었던 것은 대외적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정상화됐고 북중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북중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 때문이라니 지금 북한 주민들은 식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벗어서 하루빨리 자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는 남북통일을 위해 여러가지 소식을 빠르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